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테마술사 월요일 프로그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테마를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번 주도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부터는요, 또 새로운 전문가와 한 시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전문가, 김도준 전문가입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식, 투자인가 도박인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알고 하면 투자가 되지만 모르고 하면 도박이 되죠.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님입니다. 저희 쪽에 또 넘겨주신 양력을 봤는데요. 일단 주식 투자를 30년을 하셨고 그리고 10년 동안 정석투자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셨다. 100여 명의 애널리스트 제자를 양성했다. 그리고 120여 개 투자 자문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요. 투자 자문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유사투자 자문사죠. 그러니까 리딩 업체입니다. 전국에 지금 우리나라에 한 2천여 개 넘는 리딩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 유사투자 자문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객의 이탈의 거의 90% 이상 되는 이유가 바로 종목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이 나는 것 때문에 많은 이탈이 있는 것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분들에게 뭐 두 가지였습니다. 종목 관련 컨설팅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 결국은 이분들 실력이 올라와야 되니까 이분들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세력차트 김도준 전문가님, 앞으로 매일같이 저희 테마술사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노란 톡방은 아래쪽에 또 띄워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항상 마찬가지로 7788 설정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쪽에 네모난 QR코드 인식시키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김사부님 통해서 오늘 일단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죠. 우리 시장이 좀 쉬어가는 동안 미국 증시는 계속 움직였어요. 자, 오늘 일단 어떤 이슈 짚고 가면 좋을까요, 사부님? 네, 오늘 전반적인 내용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시황 브리핑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죠. 예, 자 다시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자, 시황 브리핑 그리고 핫 테마 종목입니다. 제가 중요한 테마를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선물이죠. 피디님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셨는데 강력한 걸 좀 달라고 그래서 트레저시 매매법이에요. 세력 잡는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빅토리 기법을 소개해드리고 그 관련 종목까지 오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경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모든 투자는 차트로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먼저 시황, 5월 8일 시황 보죠. 전체가 빨갛죠, 그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부터 다우, S&P 500까지 상당히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그보다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장에 애플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그것 때문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상해 종합원 빼고 다 그랬죠. 예. 자, 그렇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02% 마이너스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22% 상승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45원이 급락을 했어요. 이것은 그렇죠.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정시 일정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우디 국통 물류 장관 방한하는 거 하고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일본이 지금 하향으로 했다는 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김사부 오늘 여러분들 처음 만났는데요. 오늘 핫테마 종목 Capacity 관련주입니다. Capacity가 이게 뭐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한 전기를 잘 가둬두기 위해서는 얘들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장치가 바로 커패시터예요. 커패시터. 이 커패시터는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든지 뭐든지 지속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향후 2년 이상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종목들에. 바로 이제 성호전자. 예, 성호전자. 예, 대표적으로 성호전자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쭉 넘기겠습니다. 자, 성호전자. 자, 펜을 한번 찍고 갈게요. 성호전자, 사명, 삼화전자, 뉴인텍. 자, 요렇게 하고요. 비니텍은 요럼 여기 왜 꼈느냐 하면은 얘는 슈퍼 커패시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하고는 따로 또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비나텍이에요. 지금 자리가 눌림이 굉장히 좋고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2021년에 4,000원대에서 22년 되면서 5,000원대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6,000원대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해마다 한 30, 40%씩 상승을 하고 있는 가격이에요. 뭐가요? 커패시터 필름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주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전자 한번 보시죠. 자, 요 자리가 좋았죠, 그죠? 예. 그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었는데, 예. 조용히 있었죠. 예. 조용히 있던 애가, 예, 이렇게 움직였죠. 자, 보겠습니다. 요 자리는 요 자리. 요 자리 무슨 신호인지 나와 있죠, 그죠? 예, 오늘 이거 기대하셔도 좋은 신호예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김사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왔고요. 두 번째 신호까지는 따라잡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네요, 그죠? 예, 여기는 좀 높죠? 예. 자, 삼화전자입니다. 조정받고 내려올 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비나텍입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던 종목이죠. 그동안 상승하고 여기 보면은 사인도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돌려보겠습니다. 쭉. 네. 자, 비나텍으로 다시 왔습니다. 자,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비나텍. 자, 요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였죠. 자, 잘 보인, 자, 됐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도 그동안에 서서히 상승하고, 이게 무슨 표시인지 모르지만, 예. 불타오르네. 파이어네. 그죠? 예. 양쪽으로 불이 타오르더니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예.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이죠. 대한민국에서 이 선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하고 저희 제자밖에 없습니다. 예.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자, 비나텍이었습니다. 자, 네. 봄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예. 아나운서님, 네. 노란 톡방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점 수식어가 좀 화려해지는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데, 자, 오늘 첫 출연하신 세력 차트 김사부의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요, 네모난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자리죠. 자, 여기에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화면에 노란색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김사부님의 노란 톡방 이쪽으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저희 테마술사 항상 7788로 걸려 있습니다. 네 자리 숫자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운영되는 채팅방이니까요.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 간단하게 점검해보고 또 관련된 특징주, 주목해볼 만한 캐퍼스터 관련주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소개해주신 종목들 급등이 좀 나왔다가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라 좀 관심을 주면 좋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사부님 한번 불러볼게요. 편안하게 김사부시니까 사부님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김사부 나왔습니다. 자, 저의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년 주식 인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꽃길만 걸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 인생 시작하고 그냥 집안채를 날렸죠. 예, 그리고 예, 괴로워서 영로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한 1년여 두문불출하면서 제가
그렇죠. 차트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했죠. 유레카를 외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세력의 존재, 세력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TS라는 건 트레저십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선 매매법이죠. 그럼 뭐가 보물선이냐? 여기 보물선이 보이죠? 네, 보물선이 보이시나요? 네. 자, 보물선이 보입니다. 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종목들을 움직일 때에 먼저 하락을 시킵니다. 급락을 시키죠. 그러면서 개미 털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갑자기 급락하다 보니까 손절할 타이밍조차도 못 잡죠. 그래서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긴 조정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상 일반적으로 이것보다는 얘가 더 길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 기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위쪽에 꼬리가 달린 매집봉들이 많이 마련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다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자, 앞에 자, 이 범선 같이 보이는 보물선인데 이 보물선의 앞에 쫓비하게 올라간 게 있죠. 예.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돌을 뚫고 올리는 또는 241선, 201선을 뚫고 올리는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동반되면서 세력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는 기본적으로 엘리엇 파동상으로는 1파동입니다. 1파, 조정 2파, 3파, 4파, 5파동.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다 몰려들죠. 왜? 정보를 잘 모르시니까 올라가거나 꼭대기에서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TS 매매법은 바로 이 자리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겁니다. 어디를요? 여기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TS 매매법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왜? 세력들과 함께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TS 매매법이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TS 세력 매매냐, 세력 차트냐 말씀하셨는데 자, 세력이죠, 세력. 왜 세력인가요? 첫째는 힘입니다. 무슨 힘이냐? 시장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여러분 종류를 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다.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관, 외국인. 그렇죠? 예.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금융 투자사 그리고 동호회까지 포함을 일단 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얘들의 특징은 이 세력의 특징은 가격을 좌지우지하는데 이 가격을 싸게 사서 그죠? 예. 싸게 사서 어떻게 해요? 비싸게 팝니다. 비싸게. 그렇죠. 그리고 이 세력들이 들어갈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목표 가격이 없잖아요. 세력들은 분명한 목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력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목표 가격을. 목표가 아니고 제가 경상도라서 이해하십시오. 목표 가격. 예, 딱 집어드렸죠. 자, 기본적으로 세력이 들어오면은 동호회 세력 빼고요. 100%에서 300%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제대로만 잘 찾아서 초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바방 기대하셔도 좋죠. 이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아하, 이 시장의 세력을 모르고서는 주식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고 30년 동안 추적한 것이 뭐라고요? 세력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손바닥 들여다보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뭐죠? 예, 여기 종목이 나와 있죠? KBG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강력한 종목이죠. 자, 보세요. 거의 패턴은 다 비슷하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자, 보세요. 한번 눌리면서 여기에 한 50% 정도 하락시켰어요. 그리고는 조정 기간들을 가지는 거 보이시죠? 예. 윗꼬리 달린 매집봉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기간에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좌우가 달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사부 세력들도 작전에 실패합니까? 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을 더 가져요. 그래서 얘가 올라갈 만한 차트였는데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추스리고 매집을 다시 이루어서 제대로 된 매집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난 뒤에 끌어올립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 바로 이 자리죠. 우리는. 이 자리 노릴 겁니다. 1파, 2파, 3파 올라가는 요 자리. 요 자리입니다. 우리는 집중 공략할 거예요. 여기. 자, 그렇죠? 아니, 그렇다면 선생님, 김사부님. 아니, 이렇게 차트가 다 이런 종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서 치는 종목, 예, 눌림목 기법은 따로 있어요. 뭐라고요? 눌림목 기법은 따로 있다니까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잡는, 그래서 오늘 빅토리 기법. 뭐라고요? 야, 이름도 좋다. 빅토리.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빅토리. V-I-C-T-O-R-Y. 야, 그렇죠? 급등주를 초기에 포착하는 기법이에요. 아, 우리 제자분들은 저보고 그럽니다. 사부님,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이 기법 하나만 가지고 저는 갈래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 연세가 여든이 다 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법이고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예, 불문하고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기법이다. 말씀을 드리게요. 자, 여기에 사용되는 것은, 예, VR입니다. VR. VR이 뭐죠? 볼륨 레이시오. 바로 거래량 지표죠. 거래량 중요합니까? 예. 세력이 다른 거는 다 숨길 수 있어. 예. 자기들이 뭐, 그렇죠? 예. 뭐 요즘 문제가 됐던 것들 있죠? 예. 그런 식으로 뭐 통증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불법적인 게 말고 정말 이 시장에서 시장과 함께 가는 세력들은, 그렇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요? 거래량. 거래량 지표 중에서 OBV 지표를 보완한 것이 VR인데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쭉 가도록 하죠. 자, 세력 잡는 빅토리 기법. 예. 거래량 지표 VR을 활용한 빅토리 기법. 자, 보죠. 이게 뭐예요? 지문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손에 지문처럼 딱 찍히면은 어디로 가든지 등확하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 못 가죠? 예. 그 지문 같은 것이 거래량이다. 뭐라고요? 지문 같은 것이 거래량이에요. 세력의 지문입니다. 이 지문만 딱 찍히면은 우리는 그것만 딱 쫓아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빅토리 기법의 강점 뭡니까? 세력의 인아웃. 세력의 인아웃입니다. 자, 세력의 인아웃. 자, 세력의 인아웃. 여부를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이 좋은 것은 직장인,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이거 뭘 말합니까? 하루 종일. 웬종일 올데일롱 차트를 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 기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이 뭐죠? 그렇죠. 세력 잡는 기법이기 때문에 대시세의 급등 종목을 초기에, 뭐라고요? 초기입니다.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장점 뭐냐면요, 얘한테 걸리면은 제 기법이죠. 예, 오늘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신호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노랑 톡방에 들어오시면 선물로 드릴 건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핫한 이슈 테마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얘한테 다 걸려드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거의 쌍끌이 저인망이야. 예, 모르시도 상관없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 자, 가시죠. 자, 세력 잡는 빅토리 기법 한번 보시죠. 자, 얘가 뭡니까? 금량입니다. 금량. 자, 보세요. 눈을 좀 크게 뜨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줌업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자,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자, 카메라를 줌업 해주셔서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자, 화살표가 드락 떴죠, 그죠? 예, 두 군데 떴네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첫 번째 못해도 좋아요. 두 번째 찍고 봉 중심선을 껐습니다. 봉 중심선. 봉 중심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죠. 300%입니까? 500%입니까? 700%입니까? 예, 거의 900% 상승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초입해서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뭐다? 바로 빅토리 기법이에요, 여러분. 끝났다, 선생님.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제가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누가요? 김사부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 기법이 강력함은 제가 그렇죠. 오늘 우리 피디님께서 좀 확실한 거 좀 주세요 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 딱 제 50가지가 넘는 기법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빅토리 기법. 이름도 좋다. 빅토리.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력 잡는 빅토리 기법. 예, 금양 나왔고요. 예. 자, 세력 잡는 빅토리 기법. 자,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사건입니다. 가슴 아픈 게 이것 때문에 손실 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끄집어내서 아프지만 아픈 것 묻어두면 안 되세요. 이걸 끄집어내서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종목에 우리가 간발패하죠. 그렇죠? 그래서 SG증권발 폭락 사태, 폭락. 저도 마음이 흥분하니까 말이 안 나오네. 폭락 사태 특징, 그 타깃 종목. 그러니까 세력들이 타깃으로 삼은 종목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대주주 지분이 많아. 그리고 그런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가치주래요. 아하,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름대로 기업의 가치는 있어서 수익도 내는 종목이긴 한데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종목.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많다는 것은 유통 물량이 적다 많다. 적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봤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그런 종목도 정말 세력주인 것 사실인데 이것도 세력주인데 이것도 그러면은 김사부 차트에 걸려듭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예. 자. 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어디까지 왔나요? 세력 잡는 빅토리. 자, 강점.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예. 자, 그리고 빅토리 기법 종목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이네. 자. 네, 일단 조금 정리를 하실 동안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런저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테마 술사 함께하고 계신 분은 세력 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입니다. 오픈 채팅방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식시키시고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숫자 네 자리예요. 7788-7788 이렇게 설정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셔서 수다도 떨어보시고 또 관련된 기법의 설명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지만 오늘 또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선물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려주신 게요. TS 매매법, 그러니까 트레저십, 보물선에 승선해서 수익을 내자라는 말씀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 기법으로 초기 진입할 타점을 잡는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법은 대강 알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죠. 빅토리 기법이 적용된 종목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사부님. 네, 다시 왔습니다. 네. 자, 아, 그렇죠. 첫날 김사부 신고식 하는 날은 대박이 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두 종목. SG 증권발 종목 다우데이터입니다. 자, 다우데이터. 자. 여기까지 올라갔죠. 그죠? 예. 여기 한 150% 되는가요? 자, 여기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줌업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자. 그렇죠? 얘도 걸리네요. 걸려듭니다. 자, 그렇죠? 예. 어떤 종목도 빠져나갈 수 없는데 우리는 고점에서 들어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여기 들어갔을 때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정 주고 있으니까 야, 이거 괜찮다. 이렇게 조정 주시니까 상승 한 번 더 하겠네라고 해서 들어갔던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폭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입니다. 자, VR을 사용하나요? 예, VR 기법 들어갑니다. 당연히. 요거는 기본적으로 오픈하고요. 그리고 여기 뭐 벌겋게 달아오르네. 그죠? 예. 항상 초기에 이렇게 불타오르네. 파이어 합니다. 아, 그렇구나. 야, 너무 쉽다. 자. 자, 그 다음에 뭐죠?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방이죠, 세 방. 세 방도 마찬가지네요. 여기. 자, 두 번에 걸쳐서 걸려들었습니다. 자,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뭐라고요? 빅토리 화살표입니다. 아, 그렇구나. 자, 두 번에 걸쳐 걸렸고 첫 번째,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봉 중심선 딱 찍고 지지받는 거 보고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날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안 들어간다? 꼭대기에서 안 들어가요. 자, 이미 불 났어. 불 나고 들어올 때 가면 돼요. 두 군데 불이 났네, 그죠? 예, 불타오르네. 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빅토리 기법은 불타오르는 기법입니다. 초기에, 그렇죠, 산불의 처음 초기에 시작이잖아요. 그 초기에 못 잡으면 그냥 상, 예, 초간상간 다 튀어버리죠. 요즘 예, 산불 때문에 안타깝긴 한데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봄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노란톡방 입장 관련해서 우리 강 아나운서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QR코드 아래쪽에 지금 띄워드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QR코드 이 박스에다가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화면 위로 나타나는 링크가 있을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선물도 있는 노란톡방 숫자로 된 비밀번호는 7788 네 자리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이 QR코드 사용법이 좀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김도준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전송해 드릴 테니까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앞서 종목들 이 빅토리 기법이 적용된 종목 살펴봤지요. 금양 그리고 SG 관련주인 다우데이터 세방도 빅토리 기법에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우량한 종목들도 소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사부님, 다른 종목도 좀 사례를 들어주시죠. 네, 네. 자, 예. 오늘 우리 아나운서님 제가 처음 뵀어요. 그런데 예, 꽃보다 향기란 말이죠. 봄에 향기가 가득한 우리 감사합니다. 아나운서님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빅토리 기법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주 초기에 포착해서 큰 수익을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급등주의 초기에 포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장대 양봉, 상한가 내지는 15% 종목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15% 이상 30% 상한가 가는 종목만 집중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가 하면요. 예전에 우리 시장에서는 15%가 상한가 시절이 있었죠. 예, 롱타임 오고. 예. 그러다가 이제 30% 시장이 되었는데 15% 이상 급등을 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존재는 개미들 못해요. 왠지 아세요? 자, 전국에 있는 개미 여러분 제가 중계를 하겠습니다. 자, A 개미님이 B 개미한테 전화합니다. 자, 오늘 예, 세 방 올라갈 것 같아. 자, 우리 다 같이 매수하자. C 개미, D 개미, 전국의 개미들이 다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1번 할 수 있다. 2번 절대 어렵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이 2번을 예, 오케이 해주셨네요. 그렇죠. 절대 못하죠. 그래서 15% 이상 올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기준으로 제가 그동안에 이 세력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조사하고 딜을 받고 예, 체크를 해본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15% 이상 상한가 종목이 네, 그렇죠? 이런 종목만을 집중해서 관찰하시고 예의 주시하셔야 됩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뭐가 나왔으면은요, 네, 바로 빅토리 화살표가 뜬 경우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이제 하나씩 들어갈게요. 자, 빅토리가 뜨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이렇게 갭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가서 이렇게 봉 중심으로 끌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그죠? 여기 갭상에서 부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봉 중심으로 끌어놓으니까 내려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조정받고 쭉 갔죠? 예. 그렇죠. 예. 꼭대기에서는 하지 않는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빅토리가 중간에 또는 올라가는 중간에 또는 꼭대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옵소서. 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죠. 빅토리 기법. 장점이 뭐라고요? 초기에 잡는 겁니다. 급등주의 초기에 잡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가보시겠습니다. 자. 자, 셀바스 헬스케어였네요. 그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 때
1월달, 2월달 이때 한창 챗GPT 관련 주들이 한번 언급을 하고 뜨기 시작하고 후발주자로 들어온 것. 솔트룩스 이런 애들 다음에 들어온 것들이 이제 이 셀바스 헬스케어인데 셀바스 AI하고 그죠? 예. 이런 종목들도 잡히는군요. 맞습니다.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리 기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는 시장의 테마가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가 딱 뜨는 거 보고 그 관련주들이 조롯이 뜹니다. 하나만 뜨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관련주들 딱 보면 오늘 벌겋게 다루는 애들 보면 아, 오늘 테마가 이거였네? 라고 여러분들 아시게 돼요. 빠바방. 대단하다, 대단하다. 뭐라고요? 빅토리 기법. VICTORY. 자, 가시죠. 자, 이게 뭐라고요? 셀바스입니다. 셀바스. 자, 초기에 잡혔다. 그죠? 예. 멋지다. 계속해서 가볼까요? 자. 자, 넘어갔나요? 예, 보죠. 자, 로봇 관련주죠. 레인보우 로보틱. 예. 자, 요,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예, 요게 12월 달에 로봇 관련주들 언급되면서 서서히 움직일 때, 배당락 이후에 얘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때 배당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배당락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가겠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 밑에서 노느냐, 위에서 노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자, 어쨌든, 얘도 초기에, 예, 로봇 관련주 뜰 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상승시켰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150%에서 200% 기본이에요. 예. 크게 나가는 거는 세력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력들이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150%에서 300%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시즈를 잘 타고 나면은 500%, 1000%까지 가죠. 그쵸? 예. 금양 같은 게 그런 종목이었고요. 자. 자, 급등주 초기에 포착하여 큰 수익 올리자. 최근에 떴던 종목들. DBI 때. 저는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DBI 때 같은 종목은요. 예를 들어서 한, 우리가, 한 30억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여기다 실어도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다 보시면 됐어요. DBI 때. 자, 여기 떴나요? 떴죠? 예, 떴습니다. 중심도 끄었죠? 예. 자, 한번 조정 봤네요. 이런 게 좋습니다, 차라리. 내려갔다 올라오는 자리. 이런 자리 매수했죠? 자, 수익이 얼마죠? 8그레일밖에 안 됐어. 근데 몇 프로예요? 70%. 8그레일 말이 70%. 대단하다. 무슨 기법이라고요? 빅토리 기법이라니까. 자, 또 볼까요? 자, 이게 뭡니까? DB 하이텍이네요. 왜 안 넘어가니? 자, 요거는 이화전기. 이화전기 아시죠? 예. 자, 이화전기도 떴네요. 자, 여기가 화살표가 떴나요? 예, 떴죠? 빅토리 화살표가 떴습니다. 자, 첫 번째 뜨고, 자,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 들어가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 오면은, 자, 여기 상한가입니다. 30%짜리. 중심에 아니면은 위쪽에 보세요. 그래서 요쪽에 지지받으면 요쪽도 매수 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1차 매수 요 자리. 그리고 2차 매수. 아시겠죠? 예. 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그리고 크게 여러분들 잘 보이게. 자, 장대 항목 30%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날 들어간다. 자, 여기서 기다린다. 첫 번째. 당연히 여기 뭐가 떠야 되죠? 그렇죠. 빅테리 화살표가 떠줘야 되죠. 그리고 위쪽에 종가 부분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상한가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날 갭 상하는 경우 많죠. 그리고 두 번 정도 올라갔다가는 예,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다시 내려. 오더라. 뭐라고요? 기다리면 다시 내려온다. 자, 너무 좋습니다. 그죠? 야, 아하, 그렇구나. 야,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야, 자, 짧은 기간에 7그레일밖에 안 됐어요. 몇 그레일요? 7그레일, 여러분. 몇 프로예요? 200%라니까. 빅토리 기법. 이름도 너무 좋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노란 톡방에 오세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자 빅토리 기법 신호포착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시장에 핫했던 테마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이나? 목요일이죠, 목요일. 죄송합니다. 자, 성호전자. 네, 성호전자. 자, 보겠습니다. 성호전자. 커패스트 관련주 맞나요? 예. 사명 커패스트 관련주 맞나요?
야, 얘들이 다 떴다니까. 어디에? 제 빅토리 기법이 다 걸려들은 애들이에요. 자, GNC 에너지. 예, 그렇죠. 바이오가스 관련해서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에코바이오하고 같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에코바이오 같이 목요일날 뜨겁게 달아올랐던 종목입니다. 인선정보. 얘는 총 1조 규모의 그 미 보건처에 헬스케어 사업 지금 수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얘가 한 게 아니고 차회사가 했습니다. 인선정보. 그것 때문에 얘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 새롭게 부각되는 게 있는데 바로 미 제약사죠. 머크사죠. 백신 관련해서 위탁 CMO 계약 체결했다 그랬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동안은 코로나 관련 백신들만 그렇죠? 위탁 생산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또 다른 다른 백신 관련해서 수주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확장될 수 있겠다. 확대될 수 있겠다. 시장이 커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걸렸다는 겁니다. 어디에? 네, 빅토리 기법에. 자,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흥분을 조금만 가라앉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흥분하셔도 됩니다. 자, 빅토르 기법 너무너무 좋다 하시면 시계방향으로 고개 한 번만 돌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야. 오늘 시계방향으로 고개 돌리신 분들 2023년 남아있는 동안 주식 대박 나실 줄로 믿습니다. 빠바방. 예, 가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성호전자입니다. 성호전자. 자, 보시죠. 그동안, 그렇죠. 주가가, 그렇죠. 자, 또, 자, 눌리고 가겠습니다. 펜. 자, 보시죠. 한번 이렇게 쭉 갔다가 내려오네. 그죠? 예. 눌렸네. 그죠? 자, 눌리고 나서, 요게 떴어요. 아하, 그렇구나. 요게 무슨 선이에요? 요건 저는 201선을 써요. 아하, 그렇구나. 201선 위로 고개를 쳐들면서, 그렇죠. 거리량을 동반하는데, 예전에 보지 못한 거리량이 동반되었던 것이었다. 얼마나 더는데? 201 최고 거리량. 뭐라고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201 최고 거리량. 빠바방. 아하, 그렇구나. 이야, 수상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성호전자. 성호전자 외인도 들어왔고 기관도 들어왔고 난리예요, 지금. 네. 아주 착합니다. 그리고 실적도 너무너무 좋아. 삼성하고도 참 좋아요, 사이가. 아하, 그렇구나. 아, 이거 성호전자 만져주고 싶어. 그렇죠? 우리 관심 가지자고요. 여러분, 주식을 그동안에 여러분 손실 많이 보시고 어렵고 힘드셨잖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지나가는 중에,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인데요. 이건 뭐 특별한 법칙은 아니고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종목 눌려가지고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항상 보시면 편안하면 여러분들 기준으로 내가 맨날 눌려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묵상합니다. 매일 그 종목을 쳐다봐요. 매일 그 패턴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섯 종목 중에 안 좋은 종목 한 종목을 딱 끼워서 넣잖아요. 희한하죠? 안 좋은 종목 그 딱 한 종목을 골라냅니다.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물려있는 종목, 안 나가는 종목, 세력이 이미 다 빠져나가고 죽은 종목,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차트를 보다 보니까 그것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지난 한 달, 시간 남으시면 두 달 정도부터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만 계속해서 차트를 보십시오. 분봉도 보시고 일봉도 보세요.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내가 들어가야 될지, 우리 시장은요, 자금의 한계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그렇죠, 순환매 형식으로 돌죠, 그죠? 예, 돕니다. 그 도는 종목 중에서 강한 종목이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게 우리 시장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성호전자 여러분과 함께 봤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예. 자, GNC 에너지. 예. 하나씩 보자고. 자, GNC 에너지. 자, 바이오가스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GNC 에너지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떴네요. 은봉에서 떴었네. 그죠? 아, 여기 떴네. 여기 떴네. 그죠? 예. 아하. 야, 은봉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봉 중심선 끄라고 했잖아요. 자, 끄었어요. 자, 수익이 났나요? 예, 눌렸지만 결국 수익 나죠? 예,
두 번째 또 기회를 줬네요. 아하, 그렇구나. 쫓아가라고 했나요? 아니죠. 보험 중심으로 가라. 급한 건 세력이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 나중에 주식 경연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이 계속해서 가보자고요. 자, GNC 에너지, 그렇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으로 바이오가스 관련해서는 아주 이름을 날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믿고 한번 집중해서 보시라니까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인성정보 나왔네요. 그죠? 아, 인성정보. 아, 이런 종목들은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원격 진료 관련해서 헬스케어 관련해서 좋은 이슈들이 많이 있다. 근데 최근에 이슈가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주를 1조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회사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한번 화살표 한번 나왔죠? 자. 죄송합니다. 자. 자, 됐습니다. 자, 나왔나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자, 자, 오늘 마무리를. 자, 이렇게, 네, 보시죠. 자, 그렇죠.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첫날,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가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종목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공매도도 많았고, 부침이 상당히 심했고, 눌려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바닥을 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그렇죠? 200일, 요거 중요하죠? 200일 거리량, 최고 거리량 나왔습니다. 200일 최고 거리량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쫓아갈 필요도 없고, 봉 중심선 그어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봉 중심선만 그어놓고 기다리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봄꽃 향기 가득한 우리 강 아나운서. 노란 톡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세력차트 김사부 김도준 전문가의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쪽에 QR코드 이렇게 네모나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을 하셔서 이 네모난 부분이 화면에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찍지 않고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스캔이 되고요. 그러면 영어 링크가 휴대폰 화면 위에 나타나거든요. 그 링크를 손으로 탭하고 하셔서 이 링크 타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네 자리의 비밀번호는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788 네 자리 꼭 기억하셔서 입장 원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QR코드 입장법이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2G폰이다 하시는 분들도 문자 메시지로 받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전송해 주시고요. 이때 전문가 이름 김도준 이렇게 세 글자 포함해서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신으로 이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직접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시간 공략주도 많이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김도준 전문가님, 앞서 함께 살펴봤던 종목도 있고요. 성호전자, GNC 에너지, 인성정보,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수익이 나는지 트래킹해서 수익이 나면 리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비법을 이렇게 대강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님에게 카메라 넘겨서 기법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 번만 정리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복습 싫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 걸려 있는데,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도 하셔야 되고, 저는요, 우리 제자분들한테는 제가 바가지를 많이 끌습니다.
손에 지문이 닿을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만큼은 꼭 알고 가자. 뭐죠? Treasure Ship Map, TS 매입법입니다. 네, 그렇죠? 네, TS 매입법.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매입법이냐? 세력과 함께하는 매입법이다. 세력이 들어가 있는 그 배에 우리도 함께 승선해서 얘들이 어디까지 끌고 가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00%에서 300% 이상 그리고 시절만 잘 타고 나면은 1000%까지도 가는 자리까지 가는데 우리가 그들과 함께 편하게 승선해서 가는 기법이 바로 TS 매매법.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법은 굉장히 시장과 함께 움직이는 매매법이에요. 그렇죠? 예. 세력이 여러분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의 테마가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테마주 아니 세력주라고 하면은 바이오주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바이오주는 비전이 많거든요. 그 비전을 가지고서 세력들이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고 예. 다양하게 다변화되고 있는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TS 매매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배는 보물선이라는 걸 여러분 이미지를 그리셔야 돼요. 오늘 저하고 같이 보물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1억이 들어갔으면은 100%입니다. 아 대단하다. 그죠?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300%다. 대단하다. 예,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서 그래 김사부 한번 잘 만났다. 김사부 그렇죠? 예, 세력 차트 김사부 너 잘 만났다. 같이 한번 죽어보자. 유다이 미다이 올다이 네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자 좋습니다.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당황을 시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첫째는 임팩트를 줘요. 세력의 특징은 속이기를 굉장히 잘해요. 뭐를 잘한다고요? 얘들이 페이크를 너무너무 잘 씁니다. 페이크 러브도 아닌데 말이죠. 굉장히 얘들이 페이크 동작을 잘 쓰는데 첫째는 주가를 끌어올리고 난 뒤에 위쪽에서 개미들, 개인 투자들 불러드립니다. 어서 와라, 어서 오이라, 어서 오이라. 그래서 그때는요, 이 종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갈 것 같아. 500% 갔는데 1000% 갈 것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실적, 그러면서 들으나 보았나?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막 몰려들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요 꼭대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세력들이 매집한 거 다 체크하고 신호 주면은 그때 들어가면 돼요. 여기 신호 나왔나요? 여기도 나왔죠? 예. 우리는 여기 들어갑니다. 상승한 여기 보면 깃대가 제가 나와 있죠. 여기 깃대가 왜 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장대양보. 구름대를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뚫고 올리고 240을 201선 뚫고 올리는 자리. 빠바방. 바로 장대양봉 나오는 고기를 집중 공략하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주는 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도준 전문가, 보물선에 승선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세력차트 김사부님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입장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안내입니다. QR코드 띄워드립니다. 이 네모난 부분 카메라 화면에 들어가도록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알림창에 숫자로 된 비밀번호 7788 입력하시면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방송시간 중에만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7788 꼭 기억하셨다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급등주를 초기에 잡는 빅토리 기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안녕히 가세요. 네, 테마술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